집에 살려고 뭔가 고해성 생활하러 왔다. 난 느낌. 안녕하세요. 오 박사는 아닌데 인물이. 멋있긴 한데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 부모 광장 5년입니다. 월요일 공감 톡톡은요, 부모인 나와 아이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속 깊이 시원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은요, 이런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죽도록 말 안 듣는 아이. 네, 할 말 많으시죠? 저는 첫째는 정말 낙관적이고 또 많이 잊어버리고 덜렁대고 근데 지켜보는 제가 답답해서 그런지 네. 성격이 좋습니다. 반대로 둘째는 굉장히 자기 것을 챙기고 치밀해요. 한 번은 오빠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오빠가 자는 틈을 타서 그걸 숨겨버려요. 그럼 그 다음날 오빠가 그걸 찾죠. 그럼 네. 둘이 또 한바탕 붙죠. 아, 매일 이런 일이 자주 싸워요, 애들이? 매일 싸우죠. 매 시간 싸우죠. 우리 이상우 씨도 아이 둘 키우시잖아요, 아들. 저는 그 스무니가 네. 뭐 오 박사님 잘 아시지만은 큰 애는 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자 이러면 네 하고 바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늦둥이를 딱 본부해요. 얘가 지금 10살이에요. 여기 큰 애랑 지금 동갑인데 뭘 그렇게 따져? 애 가졌을 때 와이프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말 잘하는 아이로 나오게 해주세요.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근데 사실 아이들은 어떤 집에서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 문제가 없는 애들은 없으니까 사실 100% 뭐 이론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될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들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민영아, 재영아 이거 해야지. 근데 뭐 무시를 하든지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언성이 높아지죠. 야, 이거 해. 우리 집 남매들은 또 많이 싸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둘째를 굉장히 편애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둘째가 오빠의 어떤 귀중한 것을 이제 저기 숨겨놨는데 그걸 다그치다가 둘이서 싸운 거예요. 근데 둘째가 먼저 지가 억울하다고 막 울죠.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무조건 자취정 듣지 않고 오빠한테 동생한테 왜 이러냐고. 그럼 또 첫째는 좀 자기는 억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알고 보니까 둘째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또 미안하고 무안하고 이게 매일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딸들은 지금 변호사님도 딸 얘기할 때는 표정이 환하시거든요. 딸을 대할 때는 아빠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쁘죠. 그래서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데 특히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셔가지고 속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래서 좋은 결과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남자 아이들이 아빠랑 대화하는 거는 고장난 라디오를 듣는 것 같다. 하고 싶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더 안 듣는 것 같으면 이 자식아 똑바로 살아 공부를 열심히 해 이걸로 끝난다. 그래서 아빠가 대화를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전대요 그거는. 그렇습니까? 예, 좋게 얘기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훈장님이 지시하는 거 훈계조로 이렇게 맞아요.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은 솔직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꼭 결론은 그렇게 끝내요. 근데 우리 이상우 씨는 자상한 아빠시잖아요. 고장날 라디오세요? 아닙니다. 저는 라디오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온다니까요.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애가 저는 진짜로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저랑 예.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꼬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양치를 해도 아빠랑 할래, 목욕을 해도 아빠랑 할래, 밥을 먹어도 아빠랑 할래, 축구를 해도 아빠랑 할래, 뭐든지 아빠랑만 한다고 그러고 걔 별명이 껌딱지였어요. 저한테 딱 붙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커갔는데, 아, 제가 책을 많이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답은 알아. 근데 열이 받는 거지. 욱하죠?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두세 번 똑같은 거 반복할 때 똑같아요, 그죠? 네네.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하고,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하고, 한 세 번 정도 딱 이야기할 때 되면, 조금 열리죠. 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왜 그랬니? 물어보라면서요. 네. 뚜껑이 열렸는데 뭘 물어봐?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론과 실체는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아이 잘 키워보자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이제 가르치는 데에는 뭐, 가정교육 정말 중요하죠. 감정교육 다 중요한데요. 공부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문제. 네. 그래서 이 학습 상황에서 갈등이 꽤 많이 생기는데요. 네. 공부 때문에 매일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만 얻고 가도 이 토크. 네. 끝. 네. 첫째하고 둘째하고 다른데,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첫째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학원을 안 보냅니다. 대신에. 안 간다요, 학원? 예, 예. 안 간다고 해서 지금 안 보냈는데,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네. 등교를 할 때, 그날 학교 갔다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학습 분량을 정해줘요. 근데 10 중에 8, 9는 잘 안 지키지죠. 그러면 아내가 퇴근을 하고 와서 그때부터 뭐 저녁도 먹는 듯 마는 듯 계속 뭐 이렇게 하죠. 왜 이거 안 했니? 이거 빨리 해라. 몇 시까지 해라. 뭐 10시까지 해라. 해도 10시까지 안 지키지죠. 그러면 11시, 12시 넘어가죠.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정말 둘이서 뭐 엄마는 엄마대로 애는 애대로 자기 얘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다투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그래서 가서 애 보는 앞에서 엄마하고 대판 정말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 보는데? 애 보는데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내가 포기하고 이 공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한테 맡기자라고 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원합니다. 네. 아니 근데요. 엄마들이 이제 가장 좀 서운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제 아빠들은 뭐 그야말로 저녁이 평화로운 가정을 원하니까 아 이제 그만 좀 해.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당신 그럴 거면 당신이 시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저희가요 특목고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얘 보고 전교 1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기 다섯 줄 쓰는데 두 시간이 걸려요. 그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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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공감합니다. 네. 이상우 씨 같은 경우는요. 네. 그, 한 번은 퇴근을 해서 갔는데 11시가 넘었는데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참 놀 때고, 그리고 그 시간 자야지, 애들이. 아, 그럼요. 키도 크죠. 키가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지금. 내가 키가 한이 맺힌 사람인데. 근데 그때까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오늘 할 시간이 없었다. 뭐 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영화관 갔다 와서 그다음에 여기 뭐 축구 갔다가 그다음에 교회 갔다 오면 10시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다. 앞에 뭘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런 날은 숙제를 안 해도 되게 만들든지 앞에 그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몇 개를 빼든지 이렇게 빡빡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런 걸로 또 싸우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니까요. 많은 가정에서 정말 자녀와 부모 간에 학습과 관련된 갈등이 네.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다른 이제 우리 시민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광화문 열린광장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같이 네. 보실까요?